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많은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진행하시는 분, 저희가 이제 많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부장님과 함께 진행하니까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뭐 모르시는 게 거의 없어요. 혹시 뭐 경제 쪽에서 내가 이 분야 좀 약하다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 다 약하고요. 저도 이제 뭐 정프로님과 크게 다르지 않게 깊게 알기보다는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네, 옆으로 좀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든든하니까요. 오늘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 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제목에도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수요가 점차 늘어날 걸로, 당연히 이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각도가 아마 지금보다는 늘어난 속도보다는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로지 반도체 하나로 스타가 되신 분입니다. 김영건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에 거의 뭐 내 직업적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데 사실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혹은 뭐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요 정도까지는 대충 저희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오늘 설명 주실 거에 앞서서 잠깐 그 컴퓨터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아, 네, 가능할까요? 네. 네. 마침 이제 질문 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메모리에 대한 그 설명은 몇 번 해도 계속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수익이 메모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이제 전 세계 1, 2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사실은 뭐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에 마침 이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중에서 서버라는 컴퓨터인데요. 서버예요, 이게? 네, 서버 내부입니까? 네, 네. 뭐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서버의 내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고 제가 CPU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CPU가 이제 어떤 계산을 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CPU는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통 서버에서는 인텔 거 많이 쓰죠, 아직도? 네. 대부분 이제 서버는 현재 인텔 거 위주로 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CPU가 일종의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제 밥솥이라고 하면은 밥솥. 네. 이제 쌀을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쌀통에서 밥솥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쌀의 중간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밥솥에다가 쌀을 빠르게 공급을 해 주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게 옆에 보시는 D램이라는 반도체의 역할입니다. 그 데이터를 CPU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쌀통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비율을 다르게 한번 해보자면 네. 라면집에서 이제 라면 끓이는데 네. 그냥 계속 끓이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물을 끓여놓고 끓인 물로 이렇게 부어서 라면을 더 빨리 끓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D램이다. 이렇게 네, 결국에는 뭐 큰 그림의 원리는 같습니다. 현상을 제거하자는 구내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끓여줄 때 한쪽에서 물 끓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맛은 없어.
네. 자, 그래서 이제 DRAM이라는 게 데이터를 빨리, 그러니까 CPU가 계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싹싹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 그림 말씀드린 김에 이제 수요가 어디서 많이 발생할 것이냐를 네. 마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인텔의 CPU는 DRAM이 총 좌우 3채널씩 6채널 총 개수가 12개씩만 꽂을 수 있도록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DRAM이에요? 네, 기존의 CPU였습니다. 기존의 서버 내에 있는 CPU. 네네, 네. 여기 보시는 거는 현재 CPU가 두 개가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지금 CPU, 그러니까 서버 한 대 안에 CPU 두 개. 네. DRAM은 몇 개 꽂혀 있는 거예요? 현재는 24개 꽂혀 있는 겁니다. 24개.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팔리고 있고 하반기 네.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이제 신규 CPU는요. 이 채널의 수를 3에서 4로 늘려줬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CPU 한 개당 DRAM을 12개 꽂던 거를 16개까지 꽂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럼 32개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까? CPU 네, 두 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한 대를 똑같이 사더라도 네. DRAM을 더욱 더 많이 꽂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메모리 특히 DRAM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요의 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DRAM 수요가 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희 이제 컴퓨터 조립 컴퓨터 할 때 램 사잖아요. 네. DDR2 뭐 이런 거 이제 샀잖아요. 네. 은박지에 싸준 이유가 있습니까? 정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역시 반도체 전문가십니다. 아, 저는 그 왜 은박지에 싸서 주나 안 사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조립까지는 해봤습니다. 그 항상 네. 그 은박지에 싸서 주잖아요. 네, 네. 아, 지금 이 신세대 분들은 모르시네 이거를. 예전에 그 컴퓨터를 사서 이제 D램을 꽂지 않습니까? 램을 꽂을 때 그 항상 그 은박지에 싸서 팝니다. 예, 네, 그거는 여러분들 토막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이유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서버 얘기는 잠깐 이제 시작하면서 좀 해주신 거고 네. 전체 수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의 결론은 네. 이제 수요에 대해서 강하니까 우리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버 수요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쪽의 수요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 쪽의 수요. 네. 서버 수요가 강할 걸로 예상되는 이유는 네. 서버 수요는 이제 어떻게만 발생이 되냐면 인터넷 업체들, 소위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업체들이 투자를 해야 결국에는 서버를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업체들의 투자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네. 이 친구들이 본인이 얼마 투자하겠다고 공식을 사실은 정확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이제 회사 측의 발언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분기보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네. 이번 1분기 때 많이 한다는 건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과거에 이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 트렌드를 보면은 경향을 보면은 1, 2, 3분기 동안 일정량의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4분기 때 잔여 물량을 한 번에 몰아넣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4년 동안 그런 부분이 강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CFO의 좀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분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해외 업체들은 꼭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계연도로 삼진 않고요. 네. 각자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각자 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1분기다 하면 그게 1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네. 아, 그렇게 해요 그냥? 네, 그런 걸 이제 뭐 피스컬 이어라고 해서 FY라는 약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은 이제 우리나라는 12월 결산을 하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결산을 하는 겁니다. 6월까지 결산을 하고 새로운 예산은 7월부터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2분기 때 상당히 투자가 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투자에 대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딱 이 한 줄입니다. 뭐냐면 페이스북? 네, 네. 작년에 투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 부분을 올해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네네네. 코멘트를 했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하면은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 거의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46% 이상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네네. 이러한 투자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으니
하반기 때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하반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체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17년, 그러니까 2014, 15, 16년 때 평균적으로 팔렸던 이제 서버의 일종인 ODM 서버가 158만 대씩 팔렸어요. 그러다가 2017년 때 우리 4차 산업혁명 붐이 일면서 네. 74만 대가 한 번에 더 팔렸습니다. 과거의 일정한 수준보다 그 일정한 수준보다 한 번에 이렇게 점프가 일어난 거죠. 네네. 이 서버라는 거는 무작정 그 무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3, 4년 쓰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2017년 때 이렇게 많은 수에 발생했던 서버 수요가 2021년 때 본격적으로 재구매의 수요로 돌아올 것이다. 한번 또 그래요. 이 구글 저 유튜브도 좀 서버 좀 바꿔야 돼요. 네. 저희가 이게 방송하다 보면 한 번씩 저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제대로 이걸 저 송출을 못 해줍니다. 네. 연구원님, 네. 그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조금 뭐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늘어나는 서버 수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버 수요인지 아니면 엣지 클라우드 수요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5G로 넘어가면서 데이터량이 폭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X86 기반의 인텔 칩이 아니라 CPU가 엔비디아나 ARM이나 아니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변동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메모리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런 모든 부분을 제가 다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네. 제가 아는 김종용 부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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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지금 현재 수요가 엣지 네. 클라우드 비중이 얼마큼 될 것인가? 엣지 클라우드가 뭐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서버와 네. 그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네. 사이에 중간 서버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예를 든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구글 그 구글 클라우드 게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글 클라우드 게임 네. 네, 그게 이제 한동안 붐이 좀 일었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인터넷 서핑이랑 다르게 그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둬서 네네. 아. 그런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 네네. 그 그걸 최소한을 줄여주는. 네. 그런 부분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엣지 클라우드는 이제 막 개화가 되는 시장으로 알고 있고 그런 서비스가 현재 많이 접하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속도가 안 나와서 답답하다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엣지 클라우드보다는 이제 백본에 해당하는 이 본인들의 서버 용량을 더 키우는데 조금 더 수요가 아직까지 집중되어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엣지보다는 이제 본 서버고 네. 예, 뭐 그리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엣지 클라우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수요도 좋다라고 그럼 말씀드립니다. 그 수요도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뭐 네. 5G로 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가면 그런 수요가 더 폭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CPU가 다른 쪽으로 바뀔 가능성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으로 네. 네. 이제 네. 크게 인텔로 대표되는 X86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ARM 기반의 이제 CPU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수요가 올라갈 걸로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게 X86과 ARM은 이제 소비 전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결국에는 요즘 ESG가 화두이듯이 연료의 이제 효율성을 결국에는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그 5G와의 적합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ARM 기반의 서버 CPU가 비중이 늘어날 것은 뭐 방향성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거의 90% 후반 가까운 수준이 인텔의 서버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ARM 서버로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ARM 서버로 넘어가면 메모리 수요가 인텔 대비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뭐 단위 CPU당 사용하는 메모리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개수가 오히려 ARM이 X86보다 뭐 비용적인 효율 때문에 더 많은 서버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 그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렵다. CPU가 이렇게 바뀌어도 네. 같은 저 DRAM 써요? 아니면 DRAM도 바뀌어야 돼요? DRAM은 같습니다. 아, 똑같은 거 쓰면 네.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아이폰이 네. ARM 기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버 또는 노트북이 인텔 기반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X86 기반. 네. 근데 그 둘 다 똑같이 삼성전자의 DRAM을 사용합니다. 아, 그럼 뭐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교체 주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넘어왔는데요. 네. 최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 최근에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 이익률이 2.5%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거는 매출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고정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개선돼야 되는 비즈니스가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 분기 대비 2.5%가 줄었어요. 네.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자세히 봤더니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아마존 그러니까 AWS의 모 회사인 아마존이 그 서버에 대한 감가상각 서버를 일정 구매 금액에 구매를 했던 것을 네. 이제 내용연수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상각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3년 동안 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주고 서버를 사면은 이 가치를 1년에 10만 원씩 까고 속된 말로 이제 까내린 거죠. 네. 그런데 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던 겁니다. 2020년 초반에.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아니네. 내가 의무적으로 상각해야 되는 그 금액이 단위 금액이 줄어들겠죠. 네네. 네. 10만 원을 세 번에 줄이던 거를 네 번에 없애니까. 그럼 이익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 2, 3분기 동안 이익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종료되면서 2020년 4분기 때 그 마진이 원래 궤도로 돌아오면서 QOQ로 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를 오랫동안 살라고 샀는데 네. 그리고 그 대규모의 서버를 감가상각을 3년 동안 하려고 샀는데 그 부분을 4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 말은 4년 다 쓴 거죠. 네. 4년 썼는데 그 효과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새로 어느 정도 새로 살 만한 요인이 충분하지 않나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래픽카드를 100만 원짜리 10개 샀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3년 동안 감가상각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얘 아직 쓸만해요. 네네. 그래서 얘를 뭐 1년을 더 쓴다. 네. 그럼 얘는 뭐 제 재무제표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로인가요? 상각이 아니면? 없는 겁니다. 상각 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상각... 예를 들어 그 GPU를 사용해서 기존에 이익을 봤다면 네. 그 이익 중에서 기존에는 상각을 하면서 이익 중에 일부분을 비용으로 깠는데 네. 지금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은 상각이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TSMC가 강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TSMC의 대부분의 장비는 네. 상당 대부분은 좀 실수고요. 상당 부분의 장비는 네. 구매한 지가 꽤 되어서 감가상각비가 없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그래서 없다. 이익률이 네. 좋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격을 내려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좋은 질문을 드렸군요. 네, 그 보충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DRAM의 이제 CPU가 바뀌면서 DRAM의 효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양쪽에 3개씩 6개씩 끼던 거를 8개씩 네. 끼게 되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그래서 서버의 수량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곱하기가 아닙니까? 네. 좀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네. 5G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사실은 5G의 효과가 아직 거의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그 5G 스마트폰이 지금 그림 보시면은 LTE라는 게 이제 4G고요. 네. 그다음에 이 Sub-6라는 게 이제 5G의 일종인데 네. 그 막대기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D램의 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G 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GB 전후를 포함을 네, 하고 네, 네. 5G 폰은 한 7GB 전후를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네, 7, 8 정도. 네, 똑같이 스마트폰 한 대를 사더라도 이제부터는 4G 폰 사던 거를 5G 폰을 사면은 네. 메모리 양이 그만큼 두 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작년 그다음에 앞으로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시면 스마트폰 5G 많이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폰은 현재까지 아이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 네, 그러니까 그 5G 폰을 네. 탑재한 5G 기능을 탑재한 폰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이폰이었습니다.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다른 폰들은 5G가 적용이 크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지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네.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딱 그 부분을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4G 폰과 5G 폰의 DRAM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4G 폰이나 5G 폰이나 3에서 4GB 비슷비슷하게 써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아까 보셨던 통계와 같이 3GB, 4GB에서 8GB 가까이
폭증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안드로이드 폰의 5G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흠. 그 D램의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스마트폰의 수량에 대해서는 그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5G 침투율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우상향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스마트폰향 메모리 수요가 하반기 때 강할 수 있고 네. 서버향 수요와 스마트폰 수요가 절묘하게 그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 네. 서버 수요의 D램, 서버 D램 가격의 강세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예를 들면 뭐 단위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가당 가격이 내려가진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15년에는 뭐 1기가당 뭐 한 5달러였다면 2020년에는 뭐 1기가당 뭐 한 3달러나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판매 가격은 네.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많이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단위 기가바이트당 네. 판매 가격은 세월이 흐른다고 떨어지진 않는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가는 세월이 흐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만 유지되면 네. 세월이 흐를수록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 항상 이렇게 좋았을 때 반도체 설비 투자 많이 하고 공급을 늘려서 반도체 시장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고요. 주가도 어찌 보면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최근에 분석 자료들을 쭉 보면 설비 투자를 하지만 공격적으로 안 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공급을 왜 빨리 늘리지 않는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좋은 질문만 합니다. 네. 우리 김종효 부장은. 네, 두 가지 포인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네. 투자를 많이 했던 구간이 2017년, 18년 구간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조금 과잉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한번 박자가 안 맞으면 또 대규모의 그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투자를 조심스럽게 D램 3사가 공식적으로 하는 표현은 투자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수요의 박자에 맞게 딱딱 적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잉 투자는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였는데요. 네. 그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투입한 금액과 올해 생산된 D램의 소위 개수 아주 네. 단순하게 표현해서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17년까지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단위 금액당 나오는 개수가 많았어요. 일정 부분의 금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네. 생산량 확대가 아주 자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똑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량 확대 네. 또는 네. 원가 절감이 과거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위원님께서 들으셨던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 네. 네. 한 적당히 투자한다라는 정도면 과거에는 적당히 투자하면 일정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적당히 투자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되더라.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읽은 건지 들은 건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 지금 삼성전자가 소위 3단 공정에서 막혀 있다. 특히 3나노로 넘어가는 것이 뭐 시제품은 성공했지만 양산은 어렵다라는 3나노 네. 네. 그래서 그 선단 공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TSMC랑 뒤쳐져 있는 그 부분이 선단 공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선단 공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공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선단 공정. 네. 그쪽에서 이제 계속 막혀 있다. 기술적인 어떤 장벽에 막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막혀 있는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은 없고 그때 네.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3나노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수요가 열리려면 한 최소한 2년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막혀 있을 수 있고 네. 막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당연히 막혀 있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네. 반대로 말씀드렸을 때 TSMC는 그렇다면 3나노를 벌써 성공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느냐가 요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메모리와는 조금 더 다른 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둘 다
투입하는 금액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일맥 그 같은 맥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과거에는 한 1조 투입하면 생산량이 한 뭐 50% 증가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1조 투자해봐야 뭐 10% 겨우 늘고 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네, 뭐 네 그 정도 그런 쉽게 생각하자면 네, 쉽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반영을 뭐 일부 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디램 같은 경우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다 네. 라고 물론 이제 영어 단어로는 좀 심각하다는 표현을 써긴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디램의 수요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론의 재고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수요가 회복만 한다면 가격이 강하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수요는 상당 부분 믿을만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에서 수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제한적인 공급을 만났을 때 가격이 예상보다 더 급한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라는 말씀 지금 예를 들어 가격이 네. 100이라고 치면 네. 반도체 뭐 메모리 가격이 네. 100이라고 치면 메모리 수요가 100이라고 치면 연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레인지가 혹시 있습니까? 그럼요. 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한 연 평균 20%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면 네. 연말쯤 되면 한 20% 네. 가까이 늘어나요? 수요가? 네. 네. 그건 뭐 특별한 변수 없으면 그 정도 늘어나는 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는 뭐 3, 40%씩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 모든 사용자들의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모든 분들이 노트북 갖고 계셔서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둔화된 건 사실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은 네.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수요 좋다. 가격도 뭐 하반기엔 올라간다. 네. 근데 주가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일부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이 신고가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 방금 엄청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답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조금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보면은 TSMC가 한 9% 빠졌습니다. 아, TSMC 빠졌어요? 네네. TSMC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TSMC가 하락하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냐면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가치를 산정하는 그 밸류에이션 방식에서 좀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이런 사업부별로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업부별로의 이제 현금 창출 능력과 각각의 얼마나 기업의 그 가치를 받느냐 라는 배수를 곱해서 이제 총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서 파운드리의 비중을 이제 유의미하게 투자자들이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에비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금 창출 능력에 해당하는 계정인데 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살짝 이제 아래쪽으로 내린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느냐 할 때 그 척도를 결국에는 TSMC와 UMC라는 글로벌 그 파운드리 피어의 가치를 그 비교해서 결국에는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이 비슷한 업체들이 회사들끼리 비교해 보자면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가치가 좀 최근에 이 업체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내려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TSMC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텔이 뭐 새로운 파운드리 진출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시장의 논란을 일부 반영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로 오스틴이 멈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오스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발표가 좀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을 다시 주목할 수 있게 되는 키워드로 네.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뭐 애리조나일 수도 있고 네. 뉴욕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스틴에 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용건님은 그냥 오스틴 쪽에 더 늘린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팹이라는 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불리합니다. 공용으로 쓰는 자재도 많고 네.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한 게 반도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오스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반도체 쪽 뭐 사실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 국내 투자분들은 뭐 당연히 많으시고 아마 해외 투자하신 분들도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유,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님과 함께 들어봤고요. 아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